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팀플 가보도록 할게요. 투저그 원투스 조합. 상대방은 저그 토랜덤. 저그가 맞네. 오리피아는 저그 필터 초이스했구나. 저는 랜덤했는데 저그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상대방 종족이 이제 테라는 무조건 나왔을 거고, 토랜덤 초이스하신 분이. 토테란일지 아니면은 토토스일지 그걸 봐줘야 될것 같아요. 투적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오버로드 찍고 뮤탈리시카 한번 써볼까? 노스폰이 3회 처리 가고, 일단은 부유하게 뮤탈리스카 한번 써볼게요. 댄스를 쳐다가 위에다가 해 처리 하나 찍고, 가스, 드론, 가스 파야돼. 그렇지. 자, 일단 셋이 저그네요. 초이스한 저그. 두 번째 오버로들 여기다 갖다 놓고, 첫 번째 오버는 한시 입구 쪽에다 갖다 놓고요. 처리 찍고 가스 투적으니까는 견제 가는 거 아니야? 상대방 투적으네. 아니 드론 정찰을 하고 있어. 일곱신이면 무슨 뜻이야? 드론 정찰 가는 것도 처음 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럴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토스가 없고 투저그 원 테란이다 보니까 그냥 럴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뮤탈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뮤탈 할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뮤탈 리스크 역시 뮤탈 할 생각이었는데 종족 조합 보니까 왠지 럴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성패를 너무 안 짓긴 했다. 너무 배째라는 식으로 너무 하긴 했는데 괜찮아. 원래 스타라는 게 배제하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벌쳐 나왔어? 뭐야? 이러면은 뮤탈리스크 완전 나이스. 메카닉으로 가는 거였어? 그럼 뮤탈 선택이 완전 나이스죠. 아, 벌쳐봐. 나한테 올 것 같아. 아니네.
일단 한 번에 찍어주면 되겠죠, 이제. 한신은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기타를 뜨면은 바로 끝날걸요. 메카닉의 단점이 빠른 메탈이 되게 약해서. 이거 잠깐만, 왜 캐논이 없어? 메탈 뜨면 아마 끝날거야. 큰일 날 뻔했다, 다 하려나? 어우씨.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나이스. 몇 거의 다 잡았어요. 유콘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컨디션이. 나 이거 뭉치기도 안 했는데. 원래 뮤탈은 뭉치기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 너무 많이 잡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뮤탈리스카 많다고 해도. 뮤탈 체인지. 혹시 배신 때리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런 상황 오면 배신 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살짝 의심하면 안 되는데. 유커니는 일단 연습해야지. 뭔가 유커니 잘 돼, 이상하게. 그런 건지 않지? 일단 다 잃어도 돼요. 돈이 많거든요. 컨트롤 연습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면. 그냥 게임 거의 끝났으니까.
아, 또 이렇게 싸워요. 뭔가 게임 속도가 되게 빠른 건가? 왜 이렇게 디지털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지, 오늘? 진짜 뭔가 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못 했는데.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잖아요. 6판 연습이나 해야지 뭐.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3대3 공방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삼토스라고요? 오호. 녹색 초고수라고? 녹색? 던적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닌가? 아. 에이. 던적 가지고 뭐. 던적은 좋긴 한데. 초고수 아니야. 진짜 초고수는 원래. 던적이 없어요. 네. 이름 없는 사람이 진짜 초고수야. 일단 바로 선가스 갈게요. 패스트 드라군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논러시? 패드인데 캐논러시 해주면은 괜찮지. 네. 좋죠. 아래쪽에 파일럿 하나 더 짓고 자, 일단은 상대방이 랜덤 테란 랜덤인데 저그 랜덤 한 명 있고 7시가 누구지? 우리 편 정찰 빨리 가주셔서 다행이다. 원래 이거 파일럿을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되는데 왠지 코어가 이상한데 지을 것 같아서 팔로 아래쪽에 하나 빨리 지은 거거든. 괜히 지었어. 테란이네. 메카닉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패드가 완전 성공적이죠. 빌드가 역시 삼토스는 어떤 빌드를 택하든 좋은 것 같아. 심시티 자체도 이게 메카닉 심시티라서 가스 올라가는 거 근데 못 봤네. 위에다 지어놨나? 바로 사업 돌려주고 하나 둘. 게이트 좀 늦었어. 파일런을 너무 빨리 지어서 그래요. 네, 원래는 파일런을 좀 나중에 지었어야 되는데 빨리 지어 빨리 지어버려가지고 이제 게이트가 삐뚤어졌네요. 11시는 이거 가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이제 옥저버 준비하면 되겠고 드라곤 추가적으로 뽑아서 보내면은 되겠죠? 여기서 공업 빨리 하려고 이제 포지 하나 짓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로보틱스를 지어서 리버 옥저버
을 하도록 할게요. 걸 되기 전에 빨리 마인업 안 됐어. 저거 마인업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가스파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또 가스파다 내려왔지. 가끔씩 저러더라고요. 네. 점사 아무리 리페어해도 안돼. 방향이 안좋거든. 끝났네요. 역시 3토스의 파워 빨문은 역시 토스다. 수고하셨습니다.